이 굳히기 국제 용어로 내화자. 내화자. 예. 네, 내화자인데 이게 한자로 쓰면 재울침자와 기술기자를 써서 재우는 기술이다. 아. 전쟁에서 재운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실제로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이쪽에서 이제 그 유도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2차 세계대전 때 총알 다 떨어지고 이제 백병전, 참호전 때 저기 일본군한테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뭐 복싱이라든지 그런 주먹 따짐밖에 없었던 그 유럽 군인들이 굉장히 고전을 해가지고 아. 군대에서부터 도입을 유도를 도입해가지고 유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아. 설이 있거든요. 재우는 기술을 네. 당신, 진짜 재우시면 당신처럼 그렇게 발칙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도를 그렇게 이 은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진짜 한 번만 더 하시면 여기가 이제 제2윤상연골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 병원에서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그 음식물하고 공기 넣는 호스 아~ 튜브 넣는 그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를 이제 여기 손목뼈 튀어나오는 여기 아 네네네 네. 여기가 이제 요골 그 다음에 반대쪽 이 척골 네. 네. 이 양쪽 이 튀어나오는 이 뼈를 여기다 이제 정확하게 딱 갖다 대느냐 안 대느냐가 이 기도 쪼르기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제2윤상연골을 이 요걸로 딱 정확하게 쪼르면 이제 어떤 소리가 나느냐. 그렇지. 0.5초 만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소리가 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제가 다른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니,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손목 여기 들어간 부분으로 다른 데 이제 목젖 같은 데 걸리게 되면은 여기가 방금 이제 그런 반응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딱 여기 제 윤상 연골을 여기 요골이나 척골로 탁 눌러주면 지금 벌써부터 불쾌하잖아. 자,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게 진짜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이거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 요새 이 그 리어 네이키드 초크 뭐 MMA 네, 뭐 UFC가 네. 많이 나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리어 네이키드 초크인데 그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교 친구 이제 괴롭힌다고 그 쪼르기 해가지고 초크 해가지고 기절시키고 이런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거 장난식으로 친구한테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당해보세요. 얼마나 이제 괴롭고 정말 끔찍한 기억인지. 자, 가장 이제 그 이 그라운드 상황에서 이제 쉽게 나오는 많이 나오는 누르기. 자, 여기서 이제 그 딱 겨드랑이로 이 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팔을 못 쓰게. 그 다음에 딱 껴서 여기서 딱 오! 이게 압박이 엉뚱 심하네. 이게 왜 이 누르기가 포인트를 주고 이제 한 판을 주는 이유가 제압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 진짜 제압을 당한 거죠. 아, 이게 압박을 주는지 몰랐어요. 실제 전쟁에서 아, 예. 자, 지금부터 말왕 퀴즈. 말왕 퀴즈. 네. 전쟁에서 이제 상대를 이 내 몸을 지키고 상대방을 해야 되니까 이해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왜 누르기가 있고 누르기가 왜 포인트를 주는 거죠? 이 실제로 상대방 나와 비슷한 상대방 혹은 나보다 강한 상대방을 정말 한 순간에 제압해서 이 상대방을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제압해 놓고 아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창 들고. 아. 푸식.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제압한다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누르기 같은 경우에 자 다리를 한번 꼬아 주세요. 퀴즈 하나 더. 자, 이렇게 하면 누르기 풀려가 서는 되거든요. 자, 왜 누르기 풀려가 서는 되냐? 저 친구의 아군보다 마랑씨의 아군이 내가 마랑씨의 아군인 거야. 내가 더 먼저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도망가야 도망가야 돼. 도망 못 가고 쪼아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 여기서 푸시. 아,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제압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이제 풀고 도망갈 수 있어야 되고 제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는 내가 위에 올라타 있지만 제압돼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랑씨한테 이제 또 묶여 있을 네. 수 있다. 제압된 거죠. 아. 그럼 이 상태에서 나오면 어떻게 나와? 잠깐만요. 아니 이게 저는 굳히기가 사실 약한 편인데 네. 그 저희 은사님 중에 뭐 안병근 교수님이라든지 그 한성철
지금 구단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 구치기 강한 분들은 정말 갈비뼈가 정말 정도로? 예. 아 근데 실제로 레슬링 하면 갈비뼈 금 많이 가거든요. 아. 근데 그분들도 충분히 갈비뼈가 금이 가거나 부서질 정도로 이 압박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진짜 심하네요. 저 이 옆구리로 눌러준다는 기분으로 상대 몸통을 쫙 눌러줘야 돼. 아. 그래야 이제 제압되는 거고. 이스케이프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이스케이프 판단은 그 판정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이 완전히 땅에서 닿지 않아야 돼요. 아 그러면 네. 제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그렇죠. 일어나든지 아니면 엎드리든지 혹은 여기 다리 한쪽을 감든지. 아 진짜요? 다리나 몸통. 그러면 제가 감아. 한번 그냥 시험 잘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여기 상태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안 됐어. 아 아직 안 됐어. 와 잘 보였어. 더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 안 엎드렸잖아. 아,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지금은요, 아직 안 됐어. 등 다 했어. 등 다 했잖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힘이 빠져버리게 되면, 아,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통 뭐. 아. 그래서 이제 굳히기가 기본, 아, 누르기가 이제 가장 이 굳히기의 기본이라는 게, 일단 제압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이제 꺾기로 파란짝 저기 부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파란짝 부러뜨려 놓으면 이제 목을 더 이상 방어할 수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초크 들어가가지고 말 그대로 내화자 잠재워 버리는 거죠. 이스케이프 하면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 알면 금방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보여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못 나오는 이유가 이 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쪽으로 돌 수가 없어요. 네. 이쪽으로. 네. 아.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도는 거는 어차피 상대 몸에 막히기 때문에 여기 노는 손이 이 손은 못 움직이니까 네. 노는 손이 올라와서 여기 딱 명치를 딱 받쳐요. 그리고 이제 오른발 쭉 빠지면서 여기서 이제 명치 아빠 이 팔꿈치로도 그렇죠. 됩니까? 네. 쭉 누르면서 쭉 빠져 나오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겹 누르기. 아, 다시 견뎌 보죠.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덮어가지고 내가 못 일어나니까 네. 내 관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쭉 아니 이 드릴이야 드릴 누워. 아, 자 그 다음에 하면 다시 이 손 다시 빨리 와 빨리 말하지. 아 제가 그 이제 이 상태 했을 때 그렇지 쭉 그렇지. 와 역시 기술을 알아야 되겠네. 뭐 완벽한 기술은 없기 때문에 이스케이프 그러니까 결국 뭐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죠. 들어 그렇지 눌러 더 이렇게 우와 나이스. 자 모든 게 이게 공격과 방어의 연속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이스케이프 자 견누리 들어갔죠. 강하게 이제 압박합니다. 오 들어왔어. 그럼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서 자 팔을거 비틀기 그렇지. 팔을거 비틀기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스케이프 하실 때 몸에 딱 붙여가지고 팔꿈치로만 딱 아파. 팔꿈치 네. 이게 못 들어오게. 틈 생기면 바로 이제 꺾기. 진짜네요. 와자! 지금까지 이런 체육관은 없었다. 유도인가 개그인가. 봤어요? 국한직업?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봤어요? 봤죠. 다크나이트에게, 수원 다크나이트에게 유도 기술을 입혀서 더욱 우리가 강해집시다. 요새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칼부림이다. 그렇죠. 갑자기 묻지마 폭행, 묻지마 그렇죠. 할인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럼 이제 그럴 때 대처 방법을 이제 유도로 지금 배운 걸로 응용할 수 있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은 상황 지원 한번 해주시겠어요? 상황 지원. 네,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면은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딱 오면은 그냥 냅다 도망가면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만약에 뒤에 갑자기 와가지고 딱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번 쳐야 되거든.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마, 일로 와봐. 에이. Go away. 에이. 한번 해볼게요. Go away.